여성 근로자의 급여가 전체 근로자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%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국세청의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,995만 9천 명의 총 급여는 803조 2,086억 원이며 이 중 남성 근로자 1,112만 명의 총 급여는 543조 1,903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67.6%를 차지했습니다. 반면 여성 근로자 883만 4천 명의 총 급여는 259조 9,735억 원으로 전체의 32.4%로 집계됐습니다.